이곳이군요. 파괴 신상은 위에 있네. 올라가지. 골칫거리들은 거기 있으니 직접 상대해보면 자네도 놈들이 왜 성가신지 알걸세. 일단 가보죠. 저게 말씀하신 골칫거리군요. 그래, 저놈들이 파괴 신상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지. 그래서 우린 저놈들을 파괴 신상을 지키는 수호자라 부른다네. 저 수호자들은 강한 놈들일세. 우리 어쌔신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아. 글쎄요, 형님 실력이라면 저 정도는 문제 없으실 텐데요. 내가 지금 귀찮아서 자네한테 이 일을 떠넘긴 것 같나?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네.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나?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. 공중에 떠있다니 놀랍군요.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신이라도 강림한 줄 알겠어. 이제 파괴 신상만 옮기면 되겠습니다. 베라디는 대체 무슨 속셈인 거지? 아무리 게이시르가 펜드래곤을 점령했다 해도 이런 석상이나 모으러 다닐 만큼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. 다 각하만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. 저는 그저 그분을 믿고 따를 뿐이죠. 저는 정말 베라딘의 사람이 다 됐구만. 알겠네. 그만 석상이나 운반하지. 끈질긴 놈들, 이래서 자네가 필요하다고 한 걸세. 이놈들을 상대하려면 천지파열무 같은 힘이 필요해. 알겠습니다. 빨리 놈들을 처리하고 파괴신상을 확보하죠.